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추석 연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그분의 뜻을 알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풍성히 알고 싶은데 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직통 계시가 내려왔다 뭐 거기를 찌우거리기도 하고, 신비한 은사가 있다 뭐 다니기도 하고, 어디서 뭘 배운다 그러면은 분별 없이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위험합니다. 잘못되거나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 특별한 곳에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고 주의 일이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특이한 것,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마음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말씀, 이미 나에게 들려진 복음,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귀중한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죽음과의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죠.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요. 핵의 위협은 늘 상존해 있고요. 지진, 해일, 태풍, 심지어 지금은 전염병의 해일을 그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테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다치고 병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재앙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의 근원이자 더 무서운 병은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 현실의 일부일 뿐이지요. 과거 유럽에 흑사병이란 질병이, 큰 전염병이죠,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한 배에서 발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선원이 대다수가 죽게 되었어요. 남은 선원이 어떻게든 무트로 가고자 했었는데 입항을 했습니다. 입항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항구에 된 이후에 남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상계획을 세워서 그 배를 바다 위에서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전염병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사이에 배에 있던 그 쥐들이,
감염된 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퍼져서 항구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역로를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북유럽으로, 또 도브 해협을 넘어서 영국까지 계속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중반인데 불과 5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지금 뭐 가끔 죽는 것 같고도 대서 특필인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이때 기억이 유럽 사람들의 머리에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이 패스트 흑사병에 관한 주제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전염병의 창궐 참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죄의 전염이에요. 흑사병은 페스티스란 그 균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죄의 역병은 어떻습니까? 잠깐 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잠재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선 깊숙이 뿌리받고 인류 역사 내내 잠복해 있으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유일한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잠시 육신은 죽음에 이르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를 바라볼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할 때에 그가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바라보게 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얻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율법도 잘 지켰어요. 상당히 부자로 잘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뭔가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씀하세요.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에 불평을 해요. 이 하늘의 음식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양식을 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양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이런 걸 먹었는데 고기도 없고, 그러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먹던 게 그리울 수도 있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탐욕이 지나쳐서 원망과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립된 광야 지경에 몰아넣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그 속에 있었던 죄악이 싹이 트니까 발병이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염시키고 있어요. 집단적 감염이, 죄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려서 알아눕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 그러니까 이게 불을 통하는 뱀이 아니라 뱀에 물리고 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되는 아마 그런 뱀이었을 거예요. 사막 독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은데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원의 수단을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뱀의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백성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삽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받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어떤 말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흙이 바라보거나 스치듯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의 증거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말 자체가 믿을 신자 바라보다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고 우러러 보다. 거꾸로 하면 우러러 보고 믿게 되다.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뭔가 변화된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내가 종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믿음이 있고 행동으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 도돌이표처럼 느껴져요. 이 순환 아니에요? 믿으면 주의 일을 한다면서요. 주의를 어떻게 하리까? 나를 바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순환 논법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을 시키시는 이, 그 뜻을 품은 분,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라보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잘 알고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늘 나오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알고 믿을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성장도 열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 갖췄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구약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다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그 학문을 익혀가지고요 그들의 언어와 학술이 능했어요. 지적으로 탁월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라기보다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고고학적 발굴이나 역사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모세의 어미 되었던 공주가 거의 바로급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왕과 방불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권력이 상당했을 겁니다. 학문과 언어가 능하고 그 뒤에 배경이 탁월해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종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그의 종족에게도 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납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과 믿음도 있었나 봐.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앞에 닥친 일을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이 죽고 또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자기 동족에게는 밀고와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든든한 백이 되었던 바로의 왕실에서는 자기를 죽이고자 찾고, 잘 준비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행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악이었어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 훈련을 잘 받고 나서 그의 그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어 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과 얘기하고다 양떼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이 어눌해졌어요. 말을 많이 안 하면 입술이 좀 굳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제가 있잖아요. 일주일 휴가 동안에 쉬다가 오면 설교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일주일만 단상에 좀 적게서도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탁월했던 사람이 입술이 굳어집니다.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아마 이미 하나님 나라 갔을지 몰라요. 자기 위치는요? 힘없는 종들의 대변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 따라 했을 때 수백만 명의 인원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고 하늘에서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상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구원의 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뜻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이에요. 바로 알고 잘 믿으면 온전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 즉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의 결국은 영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에서 13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13절도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아까 흑사병 예를 들었잖아요.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0%를 멸절시킨 그 어마어마한 질병. 자,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역병률이 모두가 걸렸다고 칩시다. 죽을 운명이에요. 빨리 늦게 죽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역병이 나에게서 벗어지고 예수께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병 걸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옮겨간 그 병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의 피가 그 질병을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그를 좌우하지 않는 삶, 이전처럼 죄에 의해서 침몰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종종 성찬식을 합니다. 아무리 위기고 이렇다고 해도 성찬식을 주기적으로 꼭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식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은 눈으로 보이는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그것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 몸을 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른다면 그때부터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하필 왜 피와 연관시키느냐? 요즘서 더 알게 되죠.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하다 보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는 변균과 싸워 이기는 최천병 역할을 합니다. 질병이 들어오면 거기서 그 병원군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온몸에 피상이 걸립니다. 그럼 피에서 백혈구가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피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쌓여지고 통하지 않고 이런 피 가운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피는요, 우리 몸에 들어온 질병에 대해서 즉시 나가서 그 질병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게 있어서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빨리 깨닫고서 거기로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가 오면 민감해지고 그분에 대해서 후회해서 회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막스 루케이드라는 작가가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흑사병 당시 이야기인데 한 마을에 그 질병이 당도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을 덮쳤어요. 요즘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전파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빨랐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에 한 그 재단사가 있었는데, 양복업자가 있었는데 런던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소포를 뜯는데 그 거기 있는 옷 한 벌을 이렇게 꺼내 털었다는데 거기서 감염된 벼룩이 튀어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사흘 후에 그 양복업자가 죽었습니다. 마을에 전염이 시작됩니다. 이곳저곳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변에서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은 그 마을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멀리서 식량을 던져놓고 가면 그거 먹고 살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림받은 마을 순서대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한번 찾아가 봤답니다. 다 죽었겠지. 그런데 그 마을에 절반 이상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그 당시 몰랐어요. 이 무방비로 병균이 노출되었고 시체를 수백 구 치운 사람들도 거기 살아남고, 이상하다, 이건 뭔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기록을 보고서 몇백 년 후에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뭔가를 조사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피였습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피 속에서 질병을 막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피였음을 발견했어요. 특수한 혈통이 역병을 막아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죄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우리 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담의 혈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피에 예수의 피를 수혈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의 혈통이 됩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예수께서 그 피로, 그 피의 권세로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죄 역병을 치료하고 새 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영벌이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죽으면 영생의 삶을 살도록 선물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확인했고, 부족한 피를 수혈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그 이동이 제한되고 좀 자제를 한다고 해도 가족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그럴 거예요. 만났을 때에 선물도 주고받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더불어 전해줘야 됩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인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산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이 복음만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교회 안 나가는 자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너는 예수를 붙들어야 산다. 갈 시간 없어요. 내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예배 링크에 들어가서 듣기라도 해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제가 100% 확신합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그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 없이는 죽음밖에 없다.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것. 죽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수혈하여서 건강하게 바꾸어주는 것. 죽음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고 빛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 발걸음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하는 분들도 함께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